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야, 이거. 뇌세포 껍데기만 남았나? 그런 느낌의 사연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직 너무나 어린 아기 같은 제 동생이 겨우 30대 초반 나이에 혼자 임신을 했고, 그 충격에 저희 부모님이 쓰러졌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언제? 동생이 혼전임신을 했어요. 제목 그대로 제 동생이 혼전임신을 했습니다. 아니 실은 얘가요, 자기 남친이랑 이미 오래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쪽 집안 역시 이걸 허락했고. 그래서 다 알고 있긴 한데, 그렇는데 얘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제 동생 나이 겨우 30초반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언니인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사실 저야 뭐. 그래,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너무 많이 놀라고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요. 특히 엄마는 거의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 동생이 아직 어린애라고 여겨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지금도 결혼식 안 올리고, 일단 아이부터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을 올리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상황인데요. 또 부모님은 그래, 어쨌든 결혼식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엔 제 동생이 임신을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더 싫은가 봐요. 나중에 출산 후에 관리 같은 거 열심히 받고, 최대한 이쁘게 만든 다음에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여하튼, 저희 집에 이런 일은 처음이고, 예상을 못해서 그런지 다들 난리가 난 상태라 분위기 너무 안 좋거든요. 언니,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글쎄, 나는 동거를 허락할 때 이런 일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게 훨씬 더 신기한데, 끌끌끌 데리끌 나이가 서른 초반인데 어린애, 일 알지? 둘이서 손만 잡고 자는 줄 아는 거요? 뭐요? 그게 아니면 뭐, 황새가 애를 물어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나? 저, 어디지? 외국에는 페리카나 아닙니까? 페리카나가 황새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번. 아니, 나이 서른 초반에 동거를 하고 있는데 임신을 한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충격까지 받을 일이라는 거야? 3번. 아니, 다큰 성인 자식이 동거를 허락했으면 임신 역시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할일 아닌가요? 동거를 하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놀라는 게 나는 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경우야?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동거를 왜 허락한 거예요? 물론 혼전 임신이라는 게 동거를 안 해도 생기는 일이긴 해. 하지만 동거를 허락했다는 건 당연히 임신도 예상. 다 허락한 거 아니었어? 4번. 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은 딱 동거까지만 허락을 했다는 거구만. 깔깔깔 잠만 자라. 합체하는 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 5번. 동거하고 있는 딸이 임신했다고 놀랄 부모는 없을 텐데 말이죠. 보통 부모들은 되네.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동거하는 걸 반대하는 건데. 아니 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6번. 동생이 남자고 임신을 한 거라면 당연히 충격이긴 함. 남자가 임신을 했다니 허허 놀라 자빠질 일이죠. 7번. 아유, 난또 제목만 보고 10대나 혹은 20대 초반인 줄 알았네. 아니, 서른 넘어가지고 이게 충격받을 일이냐고. 축하를 해줘야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어린 아기들이 준 선물을 버린 남친. 이틀 전이었죠. 남친이랑 밤바다를 보러 갔다가 서로 사진 찍어주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어린 애기들 두 명이 제 남친한테 하얀 조개껍데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선물이에요. 이러더니 줬는데요. 나이는 한 네다섯 살? 아마 바닷가에서 주었나봐요. 여하튼 그랬더니 남친이 그 애기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면서, 와, 너무 이쁘다. 고마워. 이러면서 받았고 아기들도 웃으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게 갑자기 생각났고 그거 인스타에 찍어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남친한테 오빠 아까 아기가 준거 줘봐 이랬는데 헐뭐 조개 껍데기 그거 아까 버렸는데 딱 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언제 버렸냐 이랬더니 애기들이 가자마자 바로 바다 쪽으로 던져서 버렸대요.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걸 왜 버리냐? 라고 한번더 물으니까. 아니, 그럼 그걸 버려야지. 어땠어? 뭐 집에 가져가? 어? 이러는 거. 아니, 그래요. 원래도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저 솔직히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늘을 보면 열을 아는 건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준 것도 쓸모 없다고 버릴 인간 같아요. 좀더 강하게 말하면 소패 같은 느낌이랄까. 벌써 2년 동안 만났는데, 제가 몰랐던 이런 새로운 모습이 아직 더 남아있었나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소패 아닌가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공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냉혈한, 이런 남자를 남편감으로서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저 혼자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거지 같은 거. 댓글 1번. 냈으니? 맞아요. 지금 당장 헤어져야 돼요. 싸패야. 어서. 2번. 아니,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버린 것도 아닌데 별 그지같은 소리를 다 하네. 끌끌끌 끌. 3번. 아니, 어차피 너도 인스타 아니었으면 그 껍데기 아예 생각도 안 났을 정도의 물건인 건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4번. 소시오패스 일 알지. 끌끌 끌. 아니,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 내가 낳은 내 새끼가 갔냐갔냐고 5번. 아, 그러니까 네 인스타에 못 올려가지고 열받는 거였어? 그럼 그냥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대충 찍어가지고 올려, 이나아 6번, 뭐? 우리 아이가 준 선물도 버릴 냉혈하니라고? 아니, 누가 너랑 결혼한대? 야, 이거 소패가 누군지 바로 알겠다. 7번, 글쎄요. 유산으로 애 둘이나 놓치고, 3년 만에 귀하게 얻은 내 자식이. 그런 내 자식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것도 너무 많으면 슬금슬금 몰래 버리게 되던데요. 아우, 별 유나는. 8번. 아니, 조개껍데기 버린 게소시오패스면넌 뭐냐? 뭐 인스타 관종인 건가? 9번. 조개껍데기가 남자를 구했네. 까리까리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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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0번. 인스타 못해서 개 짜증나요. 이 말을 참 길게도 쓰는구만. 하여튼 이런 거지 같은 관종들은 꼭 이렇게 티를 오지게 된다니까?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매주 로또를 5만원씩 구매하고 있는데 늘 같은 가게에서 구매합니다. 참고로 이슨니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밝히지를 않아서. 다만, 이 글이 올라온 위치가, 그, 여자들만 글을 쓸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아, 물론 남자도 여자 아이디가 있으면, 여자 민번으로 만든 아이디가 있으면 올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갈게요. 제가요, 벌써 6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 가게가 참 작고, 또 손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알바도 없이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꽤 많은 금액 5만원씩 구입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친해져 가지고 서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을 정도가 됐어요 6개월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 로또 자동으로 1,000원어치 한칸 그리고 연금복권 낮장으로 딱한장 참고로 이것도 1,000원밖에 안해요 이렇게 2,000원치를 서비스로 그냥 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해 봤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매주 서비스로 두 장씩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냥 이번에만, 이번 주에 딱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드려본 건데, 아, 물론,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던 말이긴 해도 말이죠. 막상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기분이 썩좋지 않아요. 뭐, 되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지 않다. 서운하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로또 1등 단한 명도 안 나오고, 아니, 2등조차 안 나오는 그런 작은 가게가, 나는 그냥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많은 명당들 다 포기하고, 1등이 되겠다. 2등이 되겠다. 이런 욕심 하나 없이, 그저 이 가게가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맨날 일부러, 이 가게에 와서만 로또를 샀던 건데, 실망감이 너무 커요. 손님이 없다는 건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 좀더 나아가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그, 혹시 거짓입니까? 당신이 매주 5만원을 구매했던 단돈 천원을 구매했던 당신은 그 가게를 도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값 주고 물건을 구매한 거라고. 아니 주인이 먼저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구매자인 네가 뭐라고 서비스를 강요하고 자빠진 겁니까? 너뭐 됩니까? 2번. 이야 그돈 전액을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만 받는 판매자한테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그 자체구만. 끌끌. 3번. 그 5만원어치 팔아봐도, 고작 2,500원 떨어질 텐데. 거기서 2,000원을 서비스로 달라고. 진상도, 이런 개, 거지 같은 진상이 없어. 아 참, 너 대단하다. 4번. 야, 그거 팔면 딱5% 남아. 만원짜리 팔면 500원 남는다고. 그리고 그 남는 걸 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렇게 다 내야 되는 거다. 너, 네가 매주 한 1,000만원 정도 팔아주고 이러는 거야, 뭐야? 지가 뭐, 지 가게를 아예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자빠졌구만? 5번. 아니, 그 지가 뭐 이렇게 당당해. 구걸 하다 거절 당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다 글까지 올리고 자빠졌네. 6번. 저기요, 인상, 저기요,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은 네가 아니고, 그 로또 가게 사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7번. 로또 서비스? 야. 너무 신박해가지고, 욕도 안 나오는구만. 깔깔깔깔깔. <laughs> 야, 이거 정신, 그, 혼미한 감정 받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 세 번째 이 사람이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그, 전체 경우 덩어리를 따지면, 1번이 어쩌면 제일 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동거하고 있는 남자, 장인, 장모가 이런 정신 상태니까, 어, 처형도 그렇고. 그런데 그 순간적인 딜링, 즉, 충격량을 따지면 저는 3번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음. 감사합니다.